자, 근데 이걸 양자역을 풀면 이걸 자, 방정식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어느 요 공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요걸 집어넣으면 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또한 가지. 아, 즉 집어넣기 전에 중요한 게 에너지는 자, 이 토탈 에너지입니다. 카이네틱 에너지가 있고 포텐셜 에너지 요두개 합밖에 없어요. 포텐셜 에너지. 예. 자, 카이네틱 에너지는 입자가 우리가 움직일 때 생기는 자, 운동 에너지. 자, 막 차가 달리면 부딪히면 뭐 큰일 나잖아요. 그 운동 에너지가 있어 그런 거야. 그다음에 계단에 높은 데 있으면 오, 겁나잖아. 위치가 높잖아요. 그 위치 에너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분의 1, 카이네틱 에너지 2분의 1 mv 자승이고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의 함수요. 그냥 r의 함수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요때 어떻게 집어넣냐면 요 e가 요게 에너지고 요 h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되는데 이걸 쓸 때는 요게 다시 말하면 요게 h에 해당돼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요걸 H 해밀토니아는 어떻게 쓰냐면 오퍼레이터를 그대로 쓰면 2분의 1 MV 자승 자 VR 요거요. 그러면 요걸 오퍼레이터 쓰면 요대로 적어주면 자 빨리 해보겠습니다. 요걸 오퍼레이터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EM 적고 MV 자승으로 적을 수 있죠. 그 다음에 V. 자, 빨리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적을 수 있나 하면, MV가 바로 뭐냐면, 이것도 빠졌네. 하나. 자, P가 고전분리학에서는 MV 이렇게 적으면 돼요. P가 바로 MV이기 때문에, P 대신 오퍼레이터를 적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냥 뭐, 아무리 내가 이야기해도 그냥 깡그리 모르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EM에 요 오퍼레이터를 적어야 돼요. 마이너스 I바 델 해도 돼요. 그러면 자,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H바 제곱하니까는 마이너스 H바의 델. 제곱은 뭐냐면, 이걸 라플라시안이라고 그래요. 자, 따라 라플라시안. 자, 그럼 내가 또, 라플라시안은 몰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알 거예요. 따라 라플라스. 네, 라플라스는 뭐 했던 사람이야? 라플라스 따라 라플라스. 예, 나폴레옹 당시에 나폴레옹이 포병 학교 다녔잖아요. 그 포병 학교 교장 선생님 이름이 나플라스예요. 그 당시 프랑스에서 아마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수학자였어요. 이 나플라스 밑에서 나폴레옹이 수학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포병. 그렇기 때문에 수학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알았던 지도자예요. 그래서 표준 그 도량형 원기 NKS 단위 처음 쓰고 국제 그쪽 다 하던 게다그 나플라스하고 관계 있습니다. 오케이. 자, 나플라시안.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플라시안은 저 이것도 적어줄게요. 자, 얼굴 표정들이 너무 그랬었네, 지금. 요거는,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거는, 파샬 X의 I에, 파샬 Y의 J에, 파샬 G의 K. 자, 이거는 이렇게 미분이라는 거예요. 공간에 대해서 XYZ도 미분이라는 거예요. 이 파샬, 라운드 이렇게 된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냐면 편미분이라 그래요. 여러 함수를 할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요걸 라플라시안이라고 그러고, 라플라시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번 미분한데, 이거는 벡터가 아니고 스칼라가 돼요. 스칼라 함수가 돼요. 요거는 벡터 함수요. 자, 요거는 y의 xyz에 대해서 두번 미분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h, 해밀토니안이, 자, 오퍼레이터라는 증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분 두분 하라는 말이야. 이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주고. 자, 됐어요. 그러면 요 H를 여기다 적용해 볼게요. 그냥 적용하면 돼요. 기계적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EM, -H바의 라플라시안, 크사이에, V 크사이에 했더니, E 크사이가 된다는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항 전개하면, 넘겨주면 어떻게 되냐면, 라플라시안, 크사이, 크사이를 라플라시안 치하면, 넘기고 h바 프랑스 함수 h바의 2m에 e 마이너스 v 코사인 이퀄 제로. 자,
드디어 2차 미분 방정식이 등장한 거예요.